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계속 보고 있죠. 우리 진짜와 가짜의 차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봤고요. 두 번째는 참단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봤죠. 예배를 봤죠. 예배 문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을 봤습니다.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자,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봤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 나라 갈까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 자,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봤죠. 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짜죠. 기도하지 않는 자도 가짜고. 일곱 번째는요.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입니다. 삶 가운데. 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죽는 자가 진짜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혀를 금하는 문제 앞에서 저는, 저분이 현재 상황으로는 그 나라 못 갈 텐데, 왜 저렇게 혀를 함부로 쓰지? 또 어떤 분은 혀를 너무 아름답게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혀를 금하는 것과 금하지 않는 모습 쪽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요, 신앙인과 종교인을 봤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 특정 구절의 목을 매서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 주장하는 자들, 신앙인, 종교인이죠. 그쵸? 종교인. 신앙인은 한 구절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마음이 강팍한 자와 강팍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 아주 고집이 센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 굳은 자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강팍한 자와, 마음이 다친 자와, 강팍하지 않은 자, 마음이 다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팍한 원인을 좀 찾아볼까요?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 굳은 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친 자.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3장 우리 7절입니다. 3장 7절이요. 7절에서 우리 13절이고 재홍씨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하심을 극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 신약 355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성경 찾는 거를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355페이지입니다. 계속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그러므로 성령이, 자,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가 아니라 성령이 이르셨대요. 지금 성부와 성자와 인격이 구별되는, 인격이 다른 성령이 말씀했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했다. 또는 성령이 말씀했다라고 인격을 구별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너희 마음이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게 강팍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완고했대요. 마음이 닫혀버렸대요. 좀 교만한 거죠. 거기서 너희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나 여호와를 시험하여,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믿지 못해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수도 없이 확인하려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사를 받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요. 가로대, 저희가 항상,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놓아요. 가로대, 저희가 항상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됐다는 거죠. 미혹되어. 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현재 교회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교회나 사탄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귀신의 역사는 여전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나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목회자에 대해서 호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썩은 거다. 이거는 신선한 거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썩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안 먹을 거 아니겠죠? 예를 들어 생선을 말하면 이건 썩은 겁니다. 썩은 동태입니다. 그걸 먹지 말아야지. 이건 신선한 겁니다. 신선한 걸 먹어야죠. 하물며 생선도 그러할진데 목회자가 영적으로 썩은 목회자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호명할 때는 현재 그렇게 살면 그 나라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야죠. 말씀 전해야지. 자, 항상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 천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쵸?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라 일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건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서로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굳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것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죠?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그 다친 마음을 끝내 열지 않을 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강팍한 원인을 지금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죄죠, 죄. 죄 때문에 마음이, 성도일지라도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수 있다. 로마서 우리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이에요. 로마서 우리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7장 우리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14절이요. 죄 문제를 계속 볼 거예요. 죄 문제.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죄로 인한 후유증을 볼 겁니다. 죄로 인한 후유증. 자,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렸대요. 죄에 묶인 겁니다.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원하는 건 뭐예요? 선한 거죠? 원하는 이것은 선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미워하는 건 뭘까요? 죄된 거겠죠? 죄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것을 함이라. 죄 아래 갇혔기, 여전히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에 속했대, 육신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 영이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14절, 15절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할 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7장 22절에,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실체는, 내 영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좋아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나 존재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생각이 우리 영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좌지우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랄지라도. 자, 지금 로마서 7장은요, 믿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사실 지금 믿는 성도들의, 많은 믿는 성도들의 고백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8장을 제대로 해석 안 해주면, 바울이야 8장에 들어와서 해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8장을 제대로 해석 안 해주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죄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하는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어요. 자, 거듭난 나 바울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이건요, 이 지체 속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한 다른 법이 있대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7장 23절에 우리 몸뚱아리에 다른 법이 있대요. 다른 법. 자, 고로 있잖아요. 신앙의 전쟁이 있는데, 성령의 법과 이 또 다른 법의 전쟁이에요. 성령의 법과 이 또 다른 법의 전쟁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 다른 법이, 이 법자가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
아까 그 8장 2절에 성령의 법 할 때 그 법도 단수입니다. 자, 성령께서도 한 분이고 이 또 다른 법도 하나예요. 하나. 이게 존재일지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어떤 거죠? 내 마음의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내 마음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 사람의 마음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영 안에 그 영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자, 성령의 법과 싸워 어떤 다른 법이 성령과 싸운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또는 죄의 법 안에 죄의 법 안에 나를 나 믿는 나를 바울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 바울이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짓눌리고 있다. 짓눌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절에요. 오라 나는 나 바울은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거듭난 성도인데도 우리 이 사망의 이 육신의 정욕 온갖 정욕을 일으키는 이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탄식이에요. 자, 이게 바울의 탄식이다. 결국 있잖아요. 7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도 죄 문제, 이 죄의 법 아래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죄 때문에 힘든 영혼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강팍한 원인을 받는데, 죄죠? 죄, 또는 죄의 법입니다. 또는, 또 다른 한 법이에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결과를. 우리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네, 마음이 강박한 원인, 죄 문제를 봤고요. 이번에는 마음이 강박한 자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구약 941페이지 전후입니다. 941페이지 전후요. 네, 우리 배우 어머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을 경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외자는 뭐죠?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적 존재답게 그를 그 앞에서 떠는 거예요. 막 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존전 앞에서 떠는 거예요. 네. 높이면서 떠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떨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러할진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 삶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 물질이 있잖아요. 복음과 물질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복음과 이 복음 안에 온전히 있는 자들이 뭐 잘 먹고 잘 산다. 저는 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필수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이 기본 소득도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는 살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물질이 끊이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결과는 재앙이 만다. 삶이 뒤틀려요. 삶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재앙을 주시기 때문에 힘듭니다. 결국 지옥 갑니다. 자, 유다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 식구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시고 네, 한 채널에 고정해서 계속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들을 때는 짜장면 시키지 마시고 예, 탕수육 시키지 마시고 네, 족발 시키지 마 치킨 시키지 마시고요. 네, 아예 주문을 하지 마세요. 주문을요. 한 시간 정도 뒤에 온다고 해서 주문했다가 20, 30분 뒤에 띵동 네, 예배 방해됩니다. 느긋하게 드세요, 느긋하게. 아니면 빨리 드시고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 우리 1장 14절, 우리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저, 우리 환이요. 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4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재림의 상황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께서 심판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 재림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못사람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주님을 대적하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한 자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며 이 완고한 말 마음이 이 다친 말 얼마나 거칠겠어요. 이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강팍한 말, 이 말은 곧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정죄를 받으니까요. 이 강팍한 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결과는 지옥행이다. 고로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거나 견고하게 하거나 네, 믿음을 견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걸 말해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 완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세 번째 숫자는 열 번째인데요. 마음이 강팍한 자와 강팍하지 않은 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 제목으로 첫 번째 마음이 강팍한 원인을 봤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결과를 봤고요. 소 제목으로 세 번째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요. 지금 뭐 유튜브로 이제 듣는 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인 경우도 있고
귀신 때문에 들린 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러 많은 경우,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있는데, 귀신 때문에 병 걸린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영이 강건해지면, 속이 강건해지면 겉도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성령을 바로 알아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권능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권능을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하게 되면,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귀신이 일으키는 병이 치료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고로 삼위일체를 제대로 아는 건 비밀이에요, 비밀. 삼위일체를 아는 건 삼위일체의 계시가 열려야 예수님과 구별되고 성부와 구별된 성령을 단독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연히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힘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가 막 신장 쪽에 이상, 뭐 췌장에 이상, 뭐 당뇨, 고혈압, 30대, 40대, 50대인데 막 당뇨, 고혈압에 몸이, 응? 몸이 힘들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모든, 누구나가, 뭐, 신유 은사가 생기고, 뭐 그러진 않아요. 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께서 원하는 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자, 우리 36장 26절에서 우리 27절이요. 우리 현야부님이요. 네, 27절까지요. 자, 진철이 같은 경우도 있잖아. 네, 진철이는 괜찮을 거예요. 진철이 같은 경우도, 5년 전후적 있죠? 5년 전후. 네, 5년 전후. 막 귀신의 음성을 듣고, 막 귀신의 음성을 따라서 막 여기저기를 헤매고, 막 병원도 입원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요즘 그래요, 본인이. 자기가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원래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천안에 2년 온 그 기간 전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진철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어두워, 뭔가 어두워. 자유함이 없어. 네, 천안에 와서, 이렇게 그냥 가끔 듣는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었겠지만, 천안에 와서, 집요하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진철이가 영육 간의 간건함 쪽으로 한 발 한 발을 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 직장에서 주저앉고요. 병원에도 가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직장 같은 경우는 한 달 좀 지나서 그만둘 수밖에 없고, 막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쪼록 성령, 이 삼위일체를 깨닫고 성령을 예수님과 성부와 구별해서 의지하는 것은 이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래.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말씀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해결하는 방법. 아까도 이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죄라고 했는데, 그럼 있잖아요. 성령이 개입되어야 되고요. 또 성령과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강팍하게 됨을 면하도록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우리 8장 1절 이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어요, 내용이. 어떤 사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그런 정죄함 받지 않은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쫓지 않으면요, 정죄받죠. 성령을 쫓지 않으면요, 죄에 예민하지 못해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가게 되고요, 가면 안 되는 곳을 가게 돼 있어요.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걸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럼 왜 그러냐? 성령을 쫓는 자들이 왜 정죄함 받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는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인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자, 성령의 통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대요. 고로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죄 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할 때 원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세요. 자, 제가 그랬죠. 신자에게 거룩이 두 가지다. 첫 번째 뭐죠? 원죄를 씻기는 거룩이 임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첫 번째 거룩 있잖아요. 성령께서 원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 거룩해 하심도 성령의 역사고, 자, 두 번째 있잖아요. 원죄가 씻김 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성령, 삶 가운데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 분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죄는요, 성도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해결될 수 없다. 고로 성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죄를 해결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성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성령. 자, 오늘 네 번째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예요.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3장 우리 7절입니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네, 우리 지선이는 지금 졸고 있는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뭐 면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깨야 되기 때문에 깨어나야 됩니다.
자, 에스겔 3장 7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높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대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완고하고 강박하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이요. 신약 313페이지 전후입니다. 313페이지 전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예, 바울을 말하죠. 나 바울이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성도라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래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이방인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방인의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강팍했대요.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혔대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마음이 닫히면, 이 마음이 닫히면 이게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결국 그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 완고하고 이 굳어 있고 딱딱하고 강박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시바 플러스 리을 막 쌍욕에다가 막 그 목회자들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유튜브에 천주교 영상에다 댓글을 잘 달잖아요. 막말 날라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들과 있잖아요. 뭐 못된 말로 논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논쟁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 영상에는 댓글을 열지 않는 이유가 저는 논쟁을 싫어해요. 선포한 걸 듣고 저랑 같이 이 좁은 길을 가면 돼요. 어디 있든 간에 이 좁은 길을 가면 돼요. 끝내 천국에서 보겠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여기 예배를 동참하든가 그러면 되겠지, 그렇죠? 살려고 하면 뭐 무슨 어떤 교회든 못 가겠어요, 그렇죠? 예, 미국에 있는 교회도 갈 수 있죠. 예.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자들의 예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자들의 예를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우리 신약 380페이지 전후입니다. 380페이지 전후 3장 4절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떤 거죠? 예, 영이죠? 우리 안에, 우리 육 안에 있는 영을 말하죠? 예, 속사람 영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영을 온유하고 안정한, 이 안정된인데, 이 조용한 심령의, 이 심령. 자, 조용하고 온유하고 조용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존재하게 하라. 이 존재하게 하라가 빠졌어요. 존재하게 하라. 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근데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데, 우리 영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하려.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쓸 때쯤 돼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완고한 게 아니라 마음을 온유하게 존재, 마음을 온유하게 보존하라 이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한 게 아니라 마음이 굳은 게 아니라 온유하라, 온유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온유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네.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분들 계신데, 아마 우리 승민이 엄마는 100명, 200명까지도 식사를 직접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 왜 이렇게 가지가지 음식을 가지가지 하냐 그랬더니 하루 그러더라고요. 여보, 못난 당신 설교를 들으려고 인천, 안산, 기타 등등 서울 여기저기서 오시는데 너무 고맙잖아. 너무 고마워서 진짜 있잖아. 여러분들 닭고기 요리할 때 보면은 한번 끓여요. 끓인 다음에 싱크대 부어요. 뭘 하냐면 비계 덩어리를 덜어내요. 그렇게 몇 번을 삶아서 닭고기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저분하게 음식을 준비 안 해요. 항상 청결하게. 그리고 때마다 숟가락 젓가락을 삶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게 곧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하는 거잖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맛있게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은 간만에 야외를 좀 갈까 합니다. 야외 가까운 뭐 신정호수든 그래서 예배를 안 오셨지만 현희 어머님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희도 연약한 영혼들은 예배를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동참케 해서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그런 영혼들이 오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말도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지금 음행부터는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이 닫힌 자들의 삶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이 꼭 나오죠?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닫힌 자들. 하나님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삶이에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이제 22절부터는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연합하는 마음이 강팍하다는 성도의 열매는 아가페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래서 아,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은 왜 저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집사님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돼 먹었어요? 네, 사실은 자기가 못돼 먹은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목회자나 성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고
원수 삼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마음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안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메마르다 보니까 완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뭐가 나와요? 완악한 말이 나옵니다. 완악한 말. 아주 교만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양선은요, 특히 양선은 있잖아요, 양선은. 양선이 뭐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 최고의 절정을 말해요. 이 양선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걸 말해요.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운 걸 말해요. 양선과, 그러니까 이 양선과 마음이 강팍한 것은 반대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은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성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홉 가지 가운데 그냥 한두 가지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렇다 그러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어디로 가요? 네, 그렇게 영적으로 둔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닫으면, 지옥행 지금 기차를 타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들은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밀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